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다시 또 방탄소년단 BTS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BTS 관련 뉴스가 요즘에 연예면보다 정치면에 더 많이 나와요. 특히나 요즘 이제 국정감사 시즌인데 국정감사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돼가지고 이 병무청 국정감사 하면 특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나 BTS 얘기만 많이 나왔죠. 대체적인 이게 뭐 여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BTS 병역 특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고 야당도 많이 있고.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군인 출신 의원들은 반대. 그리고 그냥 중간적인 입장. 그리고 강하게 요구하는. 사실은 국회 시간은 6월 30일로 끝이 났죠. 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해가지고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을 병역 특례에 포함시키는 그 법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6월 30일까지 국회는 그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했죠. 허송세월했다기보다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겠죠. 기본적으로 아미, BTS 팬분들은 동의를 터이고 또 아미가 아닐지라도 그 어떤 이런 예술, 연예계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도 찬성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스타 채널 강력하게 찬성이죠. 우리도 구독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게 있고 반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내지는 방금 다녀온 20, 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 문제 그런 게 어딨냐 병역은 다 공평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고 요즘에 또 이대남 이대녀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그 구애의 대상이 되면서 아, 이게 잘못했다가 이대남이 돌아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국익도 고민해야 되고 또 선거도 고민해야 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계속 손익계산서를 두드리다가 6월 30일에 지나가 버렸죠.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이제는 조용히 해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텐데 자꾸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정치면에 나오고 이거 뭐 BTS나 이런 좀 연예계에 그다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시사뉴스에서 이걸 계속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남성들이 그래 뭐 연예인 뭐 별로 관심을 안 갖다가 오히려 연예계에는 관심 없고 정치권에 관심 있던 사람들마저도 이 논란의 전선에 뛰어들면서 더 뭐랄까 전선을 확대시키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10월 7일날 병무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의원들 발언을 한번 쭉 볼게요.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전 세계에 BTS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류의 힘. 대한민국을 쳐다보는 눈을 감안한다면 BTS는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60% 국민의 생각이다. 왜 그걸 무시하고 군대를 보내서 BTS를 해산시키려 하는 시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대체적인 BTS 병역 특례 찬성론자들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입장이죠. 임병헌 국민의원 발언이 가장 좀 중립적인 것 같은데 그분 발언을 보면 BTS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 국위 선양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BTS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우리 사회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서 더 중요한지 요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병무청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신 좀 결정을 빨리 해달라. 왜냐하면 병무청이 결정을 뭐 미루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뭐랄까 쓸데없는 논란으로 국가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달라 이런 거고 이제 군인 출신 의원들은 반대죠. 그러니까 한규 국민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데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다. BTS 입대가 주는 의미는 오히려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인식을 준다라고 주장을 했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아예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자. 보통 이제 병역특례제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스포츠 예술 요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잘 모르지만 또 많이 있는 게 산업기능요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예 지금 막 논의되는 건그 예술 스포츠 요원인데 산업기능요원까지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첨단 산업시대에 특례를 주는 것이 이제는 필요가 없다. 민간 인프라가 자라지 못해서 국가가 시장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자 할때 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산업기능요원도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계속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이 막 부딪히다 보면 이게 이제 시사적으로 뉴스가 가는데
저는 오히려, 저는 뭐 강력하게 BTS의 병역대를 주장하는 우리 스타뉴스를 위해서도 그런 입장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병무청 논리가 더 앞서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군대 갈 남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통례대로 다 없애고 다 군대를 가도 대한민국 국군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병역청을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병무청이 가장 오래된 주장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또 하나는 병역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이게 허물어지면 안 된다. 이 주장 계속 이 얘기만 해요, 병무청은. 근데 이 주장이 설득력이 강력하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군대 갈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데 누구는 이 이유로 빼주고 누구는 빼주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라는 논리인 거죠. 또 하나가 공정성, 형평성인데 자꾸 정치인들이 BTS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의 그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 부분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스포츠 선수는 되는데 연예인은 왜안 되느냐가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이거에서는 약간 스포츠 선수는 되는데라는 여론이 더 강했어요. 왜냐면 올림픽, 아시안게임 이런 데서 금메달 따고 뭐온 국민이 기뻐하고 이거는 국외선양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강력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월드컵하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까지 갔는데 그두 개도 결국 폐지됐거든요. 그거까지는 인정 못 하겠다라는 게 국민 여론인 거예요. 하지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에게는 병역 승리 주는 거뭐 괜찮다라는 여론이 강해요. 그 다음 논리는 어디로 갔냐면, 그럼 예술 요원으로 되어 있는 클래식 전공자들은 콩쿨에서 수상하면 군대를 안 가는데, 대중예술인은 왜안 되느냐? 국위선양을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느냐? 연예인이 더 많이 하느냐? 5년 전, 10년 전에만 해도 그 논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갑자기 대한민국 예술인들이 아카데미 가서 상을 봐도, 에미상 가서 상을 봐도,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 이런 뭐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을 막 받기 시작한 지한 5년 됐나? 길게 보면 10년. 그러니까 K의 한류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요즘에는 국위선양은 클래식보다는 대중예술인이 훨씬 많이 하는데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굉장히 여론이 좋았어요. 그럼 대중예술인이 국위선양은 더 하는데 그럼 연예인도 당연히 병역 해줘야지 되는 논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의견은 반대의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연예인이 안 되니까 클래식 예술인도 안 되게 해야 된다. 더 나아가 산업기능요원도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정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에서 연예인과 클래식 하는 예술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맞춰주자로 시작했던 게 오케이 맞춰주는데 둘다 병역승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둘다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의가 더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근거는 병무청의 꾸준한 입장이에요.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병역 승리 제도를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 BTS 문제는 대중예술인까지 병역 승리에 포함시키자. 이 얘기는 병역 승리 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었는데 형평성을 위해서 확대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그럴 거 없이 그냥 다 없애버리지라는 주장으로 가면 논리만 놓고 보면 병무청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가고 뭐가 뭔지 실시비비를 따지다 보면 BTS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고 뭐 이제 사실은 이제 하이브의 입장은 이번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그 부산 엑스포 홍보를 위한 BTS 공연이 뭐 굉장히 노림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뭐 안민석 의원한테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다른 일정 같은 걸 조절하는 걸 부탁했다든지 이런 뭐 정치권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정치인들은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하는 분들이지만 그분들은 선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손익 계산을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믿을 수 없는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정치권과 오간 얘기에 비밀은 존재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 문제를 풀고자 했으나 결국은 그 문제가 다시 다 보도가 되거든요. 아, 하이브에서 이런 요청을 했구나. 하이브가 이번 공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어느 국민이 그것 때문이라고 바라볼까요? 병역특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이브가 노력하고 있구나로 비춰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서면 나설수록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더 꼬이기만 하지 풀릴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리고 어차피 국회는 국회의 시간이 끝났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가지고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 선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유일하게 있는데,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표결을 해가지고 뭐 통과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병무청, 국방부 이런 주무부서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내고,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 국회에서의 결정은 여야가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표결 처리해가지고 표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의 결정은 그게 아니라 여론의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뭐 찬성이나 반대가 굉장히 뭐 한쪽이 치우쳐져 있으면 이게 논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여론에 따라가지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쉬운 문제예요.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최근에 여러 개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많다라고 방송했다가 굉장히 댓글에 혼이 많이 났죠. 찬성하는 설문조사 있는데 왜 니네는 이것만 가지고 방송하느냐. 저희 녹화할 때는 설문조사가 그것만 나왔었고 저희 편집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가 몇개더 나왔죠. 제가 보면 한60% 정도, 6대 4 정도로 찬성하는 것도 나오고 반대도 나오고 이거는 사실은 정말 모든 설문조사가 그러한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하고 답변 문항이 어떻게 되고 또 ARS냐 전화면접이냐 이 방식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찬반 여론이 팽팽하면 어떻게 조사하면 찬성이 60 나오고 어떻게 조사하면 반대가 60 나오고 왔다 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지금 여론의 분위기는 팽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 나서기 전에는 한 7대 3 정도로는 그 찬성 쪽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 오히려 좀 국회에서 계속 그 정치 문제화 하면서 오히려 팽팽해져 버렸어요, 지금. 그런다고 흔한 정치권 문제처럼 여야의 대립도 아닌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계산기 두들기는 모습에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진작에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병무청의 논리가 더 앞서 있으면 반대 의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만약에 결정이, 오케이,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병역선의 제도 자체를 대폭 축소하겠다. 요즘 보면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콩쿨 대회를 몇개 줄이고 약간 축소를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이 나오면 병무청의 논리가 우선화된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병무청의 입장을 깰 만한 뭔가 더 확실한 카드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병무청에 지적을 하고 뭘 요구하면 뭐 이게 뭔가 논쟁이 되는 건데 지금 논리적으로 병무청이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고 게다가 그냥 기존의 논제가 아닌 다 같이 그냥 모든 제도 병역 특례 제도 자체를 축소 내지 폐지합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논리를 깨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BTS가 군대를 가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팬들의 움직임과 우리 같은 이 불쌍한 유튜버들의 주장, 여론 동조해진 여론, 대통령 결단 이렇게 가면서 정치권은 좀 빠져주는 게 오히려 이 논란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대놓고 그 BTS 쪽에서 써가지고 편파적인 방송을 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군대를 갔다 온지 오래돼가지고 그런지 군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BTS가 만약에 뭐 군대 잠깐 갔다 와서 또 활동을 할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그냥 병역 선례가 되지 않으면 BTS가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 멤버들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멤버들 생각이 다르면 군대를 한 번에 가지 않으면 저는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순차적으로 가면 한 8, 9년까지도 단체 활동을 할수 있는 기간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제는 뭐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죠. 하이브의 노림수가 그러하듯 우리도 이번 부산 아시아드 공원을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응원해 주시고 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뭔가 좀 BTS의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다루는 채널들의, 뭐, 갑자기 조회수나 구독자들 확 늘려준다. 그러니까 뭔가, 아! 여론 이렇구나! 하면서 미디어나 이쪽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미를 비롯한 찬성하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특히나 이번 주를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셔야 되고, 제발 좀 정치인들은 조용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주에는 계속 BTS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를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 현지에 가가지고 공연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도 계속 그 라이브로 업데이트해드릴 생각이니까 저희 채널과 함께 이번 주에는 BTS 병역 문제 한번 깊이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